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그 말씀 교수는 아닙니다. 교수는 아니고요. 지금 오셔가지고 굉장히 답답하게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, 그냥 가정에서 네. 제가 그게 대한 답을 드릴게요. 가정에서 내 자식들 내 마음대로 드릴게요. 아, 그거는 했습니다. 자, 그거는 이미 언니만은 30분 전부터 깬 거고 언니는 괜찮고 가는 거고. 자, 언니는 지금은 괜찮고. 우리가 지금보다는 심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교수님들처럼 별로 가지고 목사님처럼 사람들인데 그 먼저 밝혀야 되니까 먼저 네. 얘기를 그렇게는 할 필요 없고요.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입니다. 다 뭐 말로 뛰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저는 그 6, 7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저는 강화문에서 뛰는 사람입니다. 행동하는 사람입니다.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인 것을 다 거진 부산 사람들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정권이 바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. 이 정권을 문재인 정권을 바뀌게 하려고 저는 문재인을 단 한 번도 대통령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. 너는 항상 제왕이라 생각해서 저는 문재인 됐고요. 저는 불교 신자입니다. 불교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기독교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저는 항상 나갔습니다. 왜 나가야 되나 하면은 그들인데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기 말씀하시는 저 언니처럼 우리는 다 공분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인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가르치려고 그들 한 사람이라도 감동하게 만들려고 그들이 감동하지 않으면 전화를 절대 듣지 않습니다.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부산에 왔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 몇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물었습니다. 박근혜 어쩌고 그 뭐 사람 한 200명 같이 가서 했을 때 전부 박수를 쳤습니다. 그 말이 다 묻고 싶은데 못 물었다는 거죠. 한마디로 나오시게야죠. 그 말 하시고 지금 녹음도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 나왔습니다.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내서 대통령을 만들자고 나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. 그죠?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네가 잡아넣었다 아이가부터 시작 벤짓을 다 했습니다. 그죠? 그랬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정권에서 묻혀가고 있죠. 제가 지금 여러분들인데 바라는 거 많은 분들인데 바라는 거는 그겁니다. 내가 내 주위부터 단둘이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어쩔 건데 우리가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죠. 다 그렇지만 누가 났습니까? 다 똥구멍으로 숨쉬고 있습니다. 목사님들부터 저는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한다면 저는 연설하러 나가고 불교 신장에서 나아가 목사님을 안고 목사님 흥분하고 다 합니다. 저는 행동합니다.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겠습니까? 제가 그죠? 그런데도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. 요건 절대 뺏지고 안 들어요. 욕은 절대 내인데 하는 욕은 절대 배째고 안 들은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뭔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뭘 해야지 내가 구현을 해봐야지 뭘 해봐야지 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릅니다. 그리고 그들인데 일일이 물으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저 언니처럼 답답해하는 걸 갖다가 얘기를 다 같이 합니다. 우리는 행동해줘야 됩니다. 행동해주는데 누군데 내 새끼들인데 내 주위부터 내가 아는 내가 불교 신자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 내가 천주교 신자면 내가 천주교 신자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어떤 비상사태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서 젊은 사람들인데도 어떤 사람인데 나를 따르는 사람인데 내가 또 못 따라졌을 때 내 자식인데도 그런 분을 지금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.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 모든 사람들은요 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절대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할 수 없습니다. 해주십시오. 교수님들 해주십시오. 지금 정경호 제가 알기로만 해도 부산에서 대통령 시대를 바꾸자 했을 때 550명 네 오시게 했습니다. 그리고 시국선언 550명 했습니다. 550명 실질적으로 했습니다. 그게 제가 또 참석 저는 교수도 아니면서 참석했습니다. 왜? 교수님들 많은 교수님들인데 나가셔야 됩니다 하면서 참석했습니다. 그랬는데 왔어요 정말 교수가 힘을 내서 계속해서 해서 오늘보다도 다음 달에 했을 때 더 많은 분이 또 서울에서도 더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저는 2시간 전에 와서 여러분 혹시나 이불 옷에 이거 걸릴까 싶어 잘 닦았습니다. 물어보면서 거짓말인가 저 혼자서 의자까지 다 닦았습니다. 문까지 다 닦고
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. 행동해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. 그래야 자리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제발 지금 현재 힘이 있는 대통령이라서 바꿔줄게. 이거 지금 못합니다. 그리고 조금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. 오만 욕을 다 듣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다가 마누라를 갖다 오만 이상한 연으로 다 만들고 오죽했으면 매일 저희들이 전화로 문자로 수신으로 칫솔만 딱 들고 외국 갈 때 제발 아무것도 가지고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까지도 건의도 다 했습니다.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날리십시오. 열심히 안 하면 또 열심히 안 한다고 날리십시오.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. 그래서 주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좀 힘을 내서 한 사람이라도 좋고 열 사람이라도 좋습니다. 정말 괜찮은 사람 열 사람만 모여주시면 그런데 정치적으로 딱 나서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되고 우리 부산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우리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정권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거기에 맞춰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야 비로소 힘이 생기는 겁니다. 힘이 생기고 또 뭔가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서 주셨을 때 비로소 그게 힘을 생기게 됩니다. 그 뭐 여기 이렇게 와서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도 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. 거기에 정말 목사님들도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. 근데 정규모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나라 시국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교수님인데도 오늘 멘토님인데도 전화를 드리니까 아 그 정규모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갈랍니다.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.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누구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시국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. 그래서 좀 많은 주위 사람들인데 이걸 알리셔갖고 오늘은 요만큼이지만 다음에는 50명이 넘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래서 발전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대통령인데도 그럴 겁니다. 우리가 힘을 가져야지만 대통령인데도 권위가 될, 더 크게 권위가 될 수 있고 국회의원인데도 더 크게 권위가 될 수 있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무조건 뭐 국민의힘에서 찍기 때문에 무조건 찍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지역구에 가서 건의도 하고 아재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 라는 것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께 모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힘이 조금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옳은 사람들도 비중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인데 또 옳은 사람들 가서 수업도 듣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그렇게 좀 채워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네요. 다 좀 지성인들이시고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똑똑하신 분들이고 그러시지만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라서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하고 좀 만납시다.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. 아니요. 지금 예. 말씀드린 거는 이거에 대한 그러한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시는 기회를 제가 우선으로 먼저 질문으로 한 건데 지금 답하신 거는 제가 질문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그렇죠. 있는 게 뭐냐면 네.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노력은 우리 다 네. 하고 살았습니다. 네. 제가 아니, 저기 지금 저기 저, 일부가 그거 돼야 되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충분히 말할 기회가 됩니다. 네네. 안 되고 제가 이런 자리가 사실은 정규모 모임이 뭐 부영당에서 하고 몇 번 이렇게 교수들끼리 모이는 자리를 좀 있었거든요.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정치적인 거는 안 해도 언제나 시국이 아주 위급할 때는 좋은 누구도 생각 못하는 아주 그래도 화합할 수 있는 글들을 멘트를 하면서 사실은 정교모의 위치를 갖다가 살려주셨거든요. 뭐 우리는 그게 찬성한다. 뭐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. 그거밖에 안 해도 문장이고 뭐고 필요한 걸 다 했는데 지금도 어쩌면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.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